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. 자, 이번 문제만 풀고 구조물 개론은 간단하게 끝낼게요. 자, 먼저 적으세요. n은 r 플러스 m 플러스 j 마이너스 ep. 무조건 지우세요. 아, ss, sorry. j가 이거 플러스 m 플러스 s. 자, 볼까요? r은 3개, 해제니까 2개. 열이죠. 부재수는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여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21개. 맞죠? 플러스 S는 하나. 자, 보세요. 자, S는 몇 개냐 봅시다. 없는데? 왜냐면 삼각형이잖아. S는 없습니다. 강제법이 없습니다. 왜? 이건 다 없습니다. 이런 안정적인 거니까. 아, 문제가 선생님이 잘못 그렸네요. 이게 국가고시 문제인데 선생님이 잘못 그렸습니다.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. 2013년도.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다 삼각형이 이루어져 있죠. 그리고 지금 보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 일반적인 경우. 이거는 S는 없습니다. 빼기 2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 14 31 빼기 28은 3차. 제가 한번더 강조하겠습니다. 자, 트러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분명히. 트러스 같은 경우는 한번더 강조할게요. 이런 거입니다. 보자. 선생님이 한번 더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트러스 같은 경우는, 자, 일단 이 부분은 강제법이 아니죠. 그리고 이 삼각형은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. 이렇게 삼각형. 이해하시겠나요? 그래서 강제법은 제로로 나옵니다. 자, 이것도 두 번째 문제 봅시다. n은 r 플러스 m 플러스 s 마이너스 ep입니다. 자, 반력은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다. 그러면 회전 지점 고정 회전 3, 2, 5 플러스 부재는 몇 개입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강제법은 몇 개입니까? 강제법은 그렇죠. 여기 이쪽 부분만 한 개. 그 다음에 힌지죠. 안에는 이거 맞죠? 두 개. 빼기 2 곱하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맞습니까? 따라서 2차 부조치 되겠습니다.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그분은 잘안 나올 거예요. 시험은. 이 시험은 잘안 옵니다.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정 구조물이다, 부정정 구조물이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한번 다뤄보았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요. 자, 이걸 쓰셔서 자, 2차 자 구조물 개론은 끝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